네? 변호사님요, 다 똑같이 세 곳으로만 드시는 거죠? 네, 달라도 돼요. 아, 다른 것도 되고, 또 칠도 돼요. 반반도 될까요? 이게 물이, 아. 물이 튈 텐데, 괜찮아요. 이런 게 찾으셨나봐요. 네. 그게 좀 기름이 없어서, 짧으면 맛이 좀 덜해요. 사장님처럼 이렇게 이 안에 내장 막 있잖아요. 네. 아 그거 안 빠지면 비려요. 네.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먹기는 해요. 근데 많이 비려요 그 부분이. 네. 그리고 못 먹겠더라고요. 까만 게 주 문제가 아니고요. 네. 이거 까만 거를 많이 먹으면 배탈이 좀 난대요. 그래서 웬만하면 까만 걸 빼는 쪽이고요. 이게 닦을 때나 청결할 때 내장 부분에 물기가 있으면 비린내가 올라와요. 이게 수압이 좋아서 손으로 닦으면은 좋긴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리고 손질을 계속 갈아야 돼요. 빨리하는 방법은 하는 방법이에요. 예전에는 수건으로 다 닦았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칼슬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속에 우선 물기가 없어요. 수건으로 닦는 이유도 이 물기를 빼려고 그런 거예요. 이 물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거든요. 겉에는 묻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. 뼈는 여기까지만 빼는 게 있고요. 아예 다 빼는 게 있어요. 아, 네. 전호가 뼈가 완전히 잘 것 같아요? 거의 완전히까지도 돼요. 근데 너무 많이 빼면 맛이 좀 덜한 것 같은데? 이렇게까지 빠지고요.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해요. 여기서 쓰는데 요거까지 빼는 데가 있어요. 요거까지. 이것까지가 빼요. 이거는 아~ 거의 안 걸려. 저도 뼈 있는 걸 안 먹는데 이건 먹어요. 이렇게 아예 빼면 빠져요.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웬만하면 그냥 해요. 나는 버틴다고? 네.
이렇게 뜨는 거예요? 맛있어? 맛있어? 고소해?